구원의 확신이 없고 좀 이제 그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입장에서 질문을 제가 고십점에서 드린다면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는가? 그럼 언제? 그 시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인지 세례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이제 질문 주신 게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순간에 딱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건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그런 질문들 방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질문을 저는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정도는 그래도 괜찮게 봐줬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날짜. 재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날짜를 물어봐요. 아, 그럼 몇 월, 진짜요? 며칠 날, 거기다가 어디서. 맞아.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이단적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구원파. 예, 그거는 이제 구원파 이단들이 그렇게 이단이에요. 물었어요. 이단들이. 구원파가. 그런데 사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야. 이를테면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간염 예방 주사를 맞은 이유가 뭐냐면 검사를 해봤더니 간염 항체가 형성됐다 안 됐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든 적도 없는데 항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그 사람은 간염을 알았어요. 살짝 앓고 지나가면서 이미 항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근데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단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두분 목사님께서 저를 어둡게 만드셨는데. 왜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야, 내가 이 정도면 정말 구원 얻은 자답게 살고 있구나. 이 감격이 막 밀려오는 그 순간은 저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에서 정말 아주 극보수로 가는 경우에 믿음은 무조건 구원, 행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삶이 따라주고, 삶이 따라주니까 의심이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녀 총각이 결혼했어요. 결혼식 딱 걸린 순간에, 결혼식 끝난 다음 순간에, 뭐, 부부 같은 느낌이 있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죠.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뭐, 그쵸. 결혼식 끝나고 나왔는데 무슨 정신이세요? 근데 한 10년쯤 산 다음에 물어봐요. 부부 같냐? 부부 같죠? 내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처음 잘 몰라요. 그러나 5년, 6년, 그게 인간의 그냥 횟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거의 기쁨입니다.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월만 더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깊은 교제 속에 사는 연수가 자라다가 보면, 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나, 그 감격과 기쁨이 분명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 확신 가운데서. 저는 신혼여행 가서 여보 불렀는데. 속도는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속도가 아니라 방향. 이틀 만에 하기도. 저는 그러니까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안 받아봤어요. 참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진정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주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그 나라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